한국에서 일수장 마지막 날. 햇반이 산책도 이제 안녕. 독일 교환학생 준비 쉽지 않다.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결국 픽한 애들이에요. 귀찮아. 독일 교환학생 가면 좋은 점.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준다.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. 엄마표 딤섬 더 먹고 싶던. 저는 9시 비행기여서 아침 일찍 왔습니다. 아니 이게 기계로 바뀌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 정도면 거의 비행기표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잘 거예요. 아우 진짜 뭐 안 사려고 했는데 결국 젠문에서 질러봐요. 기내식은 무조건 한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얼마 만에 기내식이더냐. 기내식 so 레커. 디저트까지 so good. 두 번째 기내식은 돼지고기 덮밥이랑 해산물 어쩌구가 있었는데 해산물 어쩌구 시킬 걸 그랬어요. 와인도 한 잔 들이켜주고 배고파서 라면 하나 시킬까 할쯤 피자를 주더라고요.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편하게 왔지롱. 보인다 보여. 독일이 보여. 바로 기차를 타주고 한 시간 거리는 친구네 동네에 갈 거예요. 독일 사람들은 무서운데 친절해요. 표정이랑 말투가 무섭고 행동은 친절합니다. 제가 모르고 기차를 혜택받아서 샀는데 그걸 봐줬어요. 친구를 기다리다가 비둘기한테 습격당했어요. 정말 킹받았습니다. 아우 진짜 이런 신고식도 해주고 독일 목말려. 오 친구랑 배달을 시켰어요. 열심히 자르고. 독일 와서 첫 끼니는 되뇨와 포메스라고 케밥의 샌드위치 버전과 감튀입니다. 이건 스펜치라는 음료인데 친구가 매일 두 병씩 마시고 있어요. 콜라와 환타 섞인 맛이에요. 어제 엄청 많이 내리는데요. 니 다 까맣는디. 세상에나 세상에나 눈으로 바뀌었어요. 오늘은 시내를 구경하러 왔어요. 일단 다이어트 하니까 여기는 구경만 할게요. 당이 없어? 30%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어서 하나 사고 요거트 두 개, 뮤슬리 하나. 자라 조만간 닦아줄게. 오 카일리 코스메틱도 있고. 너무 킹받는다.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근데. 아까 산 요거트와 그래놀라의 조합이 진짜 저 세상 맛이에요. 근데 요거트에 지방이 30% 있는데 저거 하나에 600칼로리예요. 원래 어제 했어야 됐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어요. 사실 시차 적응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. 너무 졸려요.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. 저는 지금 클럽에 가고 있습니다. 자고 일어나니까 친구가 먼저 가 있더라고요. 테크노 클럽이라서 춤을 다들 이렇게 춘대요. 열심히 추는 테크노에 이런 스텝이 있어. 그리고 오케이. 그리고 난 약간 좀 약간 언니는 좀 넓겠죠 내가. 지금은 4시 반. 저희는 퇴근합니다. 아, 관절이 아파요. 등 참는 데만 한 20분 걸린 거 같아요. 아, 힘들어. 전날 산 요거트를 아침으로 먹어주고 친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. 조심히 먹어야 근데 돼요. 근데 이때 알고 보니 약간 깼었는데 저한테 한 입만이라고 하려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다시 잤대요. 이거 맛은 초코푸딩 맛인데 그 외국 특유의 끈적하고 진한 초콜릿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오 너무 이쁘잖아. 고요해요. 세상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제 최애 시리얼. 4만원? 여기서는 한 3유로 했었나? 2유로였을까? 한번 헬스장에 가볼까요? 원래 카페도 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닫는 거예요. 6시에 짐을 이따만큼 들고 왔지만 노트북과 카페는 못 가고 헬스장에 갔다가 기숙사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헬스장 너무 기대되는데? 독일 헬스장 영상은 쇼츠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주로 식재료 값이 저렴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먹었는데 이 친구도 아주 요리 천재가 되어 있어요. 이것이 교환학생 짬밥인가? 와우 고생했어. 포메스 팔고. 독일 온 지 이틀 만에 바로 한국 음식 드링킹. 이렇게 저는 독일에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. 자기들도 언제나 몸 조심.